자, 오늘은 이 제주 맥주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8.93%가 올랐죠. 근데 1,147원인 이런 회사입니다. 뭐 시가총액 보시면 670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어떻게 상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을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적자폭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유보율조차도 지금은 뭐 거의 마이너스대로 갔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봤을 때는 거의 성장 폐지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보유주분 그나마 뭐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불과 4년 전첫 맥주를 출시한 젊은 수제 맥주 업체가 국내 맥주 업체 최초로 5월에 상장했다. 청약 경쟁률이 1748대 1로 테슬라 요건 이렇게 상장사 역대 기준으로 들어갔대요. 이런 것들을 갖다 사실상 해주면 안 돼요. 주주들이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모집가액이 2600원에서 29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액을 3200원에 잡고 뭐 기관 투자자의 비중을 높였다. 그리고 나서 뭐 상장하자마자 다 팔아먹었겠죠. 당연한 거죠. 크래프트 맥주 대중화라는 당사의 비전에 맞게 라거다움으로 대중성을 인정받는 밀맥주 스타일로 첫 제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일시적인 부분에 의해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해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타 사업의 개황 이렇게 와서 이제 맥주 회사가 맥주가 안 되다 보니까 종속회사인 카스피안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뭐 경영 컨설팅업, 벤처 투자업을 전개로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본업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뒤에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재료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년 전보다, 그죠? 3분기 딱 4분의 3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토막이 났다. 원재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당연히 매출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 부분을 갖다가 국내산은 이제 쓰지 않고 단가를 낮춰버립니다. 그죠? 해외산으로 쓰면서 단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생산 능력 및 실적만 보면은 83%에서 거의 50%도 안 되는 반토막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회사 자체가 존속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상 굳이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시면은 경제 인사이트 확장 등급에서는 공유 종목을 한 종목 전달해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린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18,000원 아깝지 않으시니까 여러 가지 종목 선택하기 힘드시다면 저를 따라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들겠죠. 야, 제주 맥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체 맥주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하이트진로의 이 가동률 한번 가져왔어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70% 이상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소주는 80%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80%가 넘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외식 산업이 좀 죽었다. 그래서 요 외식 산업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아무래도 가동률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 최근에 요 이제 보시면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변동에서 증감 비율이 조금 늘어났어요. 역시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반토막 정도는 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0억에서 뭐 마이너스 121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손상 차손 인식 금액 감소에 따른 기타 비용 감소다. 결국에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쓰는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제주 맥주 내부에서도 뭐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하겠죠?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회사 상폐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남아있는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3년 9월 26일 날 이렇게 어떤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90억 정도의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분을 사오려고 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거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래 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달래 FMB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얘기가 좀 좋지 않아서 철회가 됐죠. 이 당시에 어떤 좀 루머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철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달래 해장은 엄청나게 많은 그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하면서 확장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였는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초기보다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수교집이라는 그 삼겹살집도 여기에 약간 연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이 인수가 철회되고 나서 3개 주류라는 이제 제조 맥주에서 자기들만의 직영점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삼계주류 삼실세네 본점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어쨌든 얘들은 이거를 만들면서부터 좀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쨌든 안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맥주와 어울릴만한 그런 안주들보다는 어쨌든 뭐 주류 사업에 조금 더 이제 진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어쨌든 맥주를 갖다가 주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카스랑 그 다음에 뭐 칭따오, 그 다음 뭐 처음처럼 소주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업체에 대해서 주류를 갖다가 올려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나마나랑 똑같은 거죠. 매출액을 단순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물론 뭐 달래장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소주가 팔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맥주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딜레마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맥주, 주류, 뭐 고량주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볼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 요거는 좋습니다. 요거는 좋은데, 아니 프랜차이즈에서만 하이볼을 할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이볼 브랜드를 갖다가 해서 트렌드에 맞춰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맥주를 팔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제주 맥주 에일이나 뭐 이런 쪽. 에일과 라거의 차이는 극명한데, 저는 에일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일향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 라거도 나오긴 했었지만 그런 거는 사실상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실제로 뭐 카스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켈리, 테라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승부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판매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서 적자 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보시면 3분기에 93억,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마이너스 121억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버티는 거 사실상 전혀 가능할 수가 없겠죠. 한순간에 사업이란 게뭐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 막 터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이 맥주가 뭐 허니 버터칩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속 가능성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 거고요. 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여기 최고점이 상장 초기에 있었던 6,040원입니다. 그때 이후로 단한 번도 반등을 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적자 기업을 갖다가 상장을 시켜놨고,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떤 가시적인 매출을 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누가 요새 수제 맥주 먹습니까? 그죠? 수제 맥주 아무도 안 먹죠. 수제 맥주 안 먹고 있으니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이볼로 빨리 바꾸든지, 아니면은 에일이 아니라 락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뒤늦게서 이제야 뭐 프랜차이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자본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보시면 뭐 곰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협업을 해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사실상 여기서 뭐 여러분들 드셔보신 게 어느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요거 한캔 정도만 먹어보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제주라는 브랜드에 너무 엮여 있는 것조차도 사실상 안 되는 거고, 이 시장마저도 사실상 백종원 아저씨가 다 끌고 가버리는 그런 행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광장시장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뭔가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제로 원인은 제주 맥주 자체가 크게 경쟁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임원들조차도 재밌는 게 뭐냐면,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갖다 행사를 하고 시장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대주주가 매수를 하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이고,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매도를 하는 거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이다. 여기 보시면 취득단가가 1200원 뭐 1100원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1000원 미만일 때 991원일 때 이럴 때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직원이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자기조차도 회사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진행했던 게 주당 500원인데 그냥 두배 갖고 팔자 이거예요. 회사에 만약에 경영진이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거나 어떤 좀더 회사 자체가 클수 있는 방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 가격에 안 팔겠죠, 여러분들. 이래서 제주맥주는 곧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죠? 무려 거의 한 12만 주를 갖다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뭐900 얼마에 다 팔아서 잔돈이라도 챙긴다. 이돈 없으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카카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참좀
경영진 오너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역시도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고 주가가 바닥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세세한 트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 이런 식의 내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어떤 종목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을 한번 지불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기 옆에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이나 그 다음에 선물 매도로 수익 내는 가디언즈 클래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